여러분, 드디어 샴푸 이벤트, 댓글 이벤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진짜 620명이 넘게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저희 고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분, 그것도 20명뿐이 안 되니까, 정말 그거를 다 읽고,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분들은 620명이었지만, 20명을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수진님. 저는 머리카락이 후두둑 너무 많이 빠져서 아버지가 늘 걱정이셨는데 샴푸 사용 후 80에서 90% 정도 줄었어요. 저희 언니는 목덜미찜 마진으로 고생하셔서 약을 달고 사셨어요. 두피 상태도 미용실에서 염색을 거절할 정도로 바스락거리는 손상모였고요. 믿고 쓰는 샴푸 사드렸는데 정말 정말 한번 쓰고 두피 효과 봐서 놀랐어요. 바스락 부서질 듯한 머리카락은 윤기 차르르 볼륨업 됐고요. 언니가 샴푸 바꾸신 후 진마진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샴푸 인정 인정하고 강력 추천합니다. 안혜숙님. 네. 개놈 희끼 강아지 너무 이뻐요. 저희 집도 지랄견 한 마리 키우거든요. 동생 분 멘트가 너무 위트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두 번째, 어머나, 이런, 너무 위에 글이 재밌었는데, 뒤에 내용은 슬프네요. 두 번째 암이 찾아오다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 푸석거리기도 하고,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의 샴푸를 써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네. 저희 샴푸는 어린 아이 유아까지 써도 됩니다. 다음 분은 젊으신 분인가 봐요. 몽땅님. 네, 저는 미취업 학생입니다. 일단 야매주고 찐팬이고요.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와, 이렇게 젊은 분이? 아직 어려서 샴푸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갈수록 머리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고 저런 샴푸가 머리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100배 공감 가더라고요. 네,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당첨되면 후기 쓰겠습니다. 275 치약은 구매했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다음은 김연송님입니다. 저도 샴푸 써보고 싶어요. 대학생 아들 두피가 좋지 않아서 한 번씩 주문하면 전부 기숙사에 있는 아들에게로 갑니다. 저도 비건 샴푸 쓰고 싶어요. 쓰셔야지요. 쓰셔야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님. 안녕하세요, 우면 선생님. 샴푸는 이제 선생님 샴푸로 정착 중입니다. 호호. 머리 하러 갈 때마다 머릿결이 너무 튼튼하고 건강해졌다고 어디 샴푸 쓰냐고 물어보면 바로 선생님 샴푸 광고 중입니다. 네, 저의 개털 같았던 머릿결이 변화된 것만으로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도움되는 좋은 상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선홍님입니다. 수년 전부터 아들 녀석이 엄마 머리에 구멍 났다고 놀려서 좌절했었죠. 엄마 마음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놀리다니. 야매주부 통해서 오비건 샴푸 만났고 언젠가부턴가 더 이상 놀리지 않는 거예요. 기적처럼 구멍이 예? 사라졌다고요. 그때의 감격은 말로 설명을 다 못해요.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줄씩 빠지던 머리도 거의 빠지지 않아요. 야매주부를 만난 건 행운이죠. 가려운 피듬도 없어지고 여러분들도 오비건 샴푸 쓰시고 행복해지세요. 네. 다음은 경자 삼십님. 저는 2년째 쓰고 있는데요. 탈모에 진짜 좋습니다. 잦은 염색과 파마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심했는데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밑 두피에 뾰루지가 생겨서 늘 스트레스였는데 완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이할 때, 샴푸 후 드라이할 때 나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미용실 가면 옆에서 드라이할 때 심하게 나는 사람들 보셨나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60대인데 저보고 제 딸도 바꾸고 손녀 사위 모두 이 샴푸로 쓰고 있습니다. 뒤늦게 60대 인생 샴푸를 만났습니다.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세요. 효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늘 오미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샴푸 외에도 피네 화장품으로 회춘하고 있습니다.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렌님입니다. 벌써 몇 번째 주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얇고 반곱슬이라 관리가 힘들고 탈모 시작해서 처음 접했어요. 확연히 빠지는 모발 개수가 줄었고 스타일링도 너무 잘 됩니다. 요즘은 암 투병 중이신 아빠의 목욕 서비스 받으실 때도 사용 중이라 애용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정수님. 저도 런칭 때부터 쓰고 있는데 60대인 저보고 주변 형님들이 모발이 윤이나고 건강해서 모두 부러워해요. 93세 시어머님이 두피가 가려워하시고 종기 같은 게 계속 나셔서 힘들어하셨는데 오비건으로 샴푸해 드렸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님이 샴푸 아니고 약인 줄 알고 계세요. 다음은 카밀라 구호님. 남편 두피가 지루성이거든요. 온갖 좋다는 샴푸는 두루두루 써보고 여기저기서 좋다는 헤어 제품, 스캘프 받아봤는데도 두피가 군데군데 빨간 거는 늘 일상이랍니다. 게다가 갱년기에 들어선 저마저 두피 건조 가려움에 탈모까지. 흑흑. 우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이렇게 신청해봅니다. 저 오비건 샴푸 하나 받고 싶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경쟁이님. 지금
10병째 구매했는데 여기저기 소문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 머리에 땀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해보고 성분순환 거 많이 써봤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500원 샴푸 쓰고 난 뒤로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이전에 성분표와 현재 성분표에 약간 차이가 있던데 더 좋은 성분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꼼꼼히 제품 고르는 사람으로서 찐 추천합니다. 박상희님. 7살 딸 아이와 2년 전부터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두피에 뽀득함은 따라올 게 없어요. 사실 여유가 많지 않은 살림이지만 딸과 제가 여성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매하는 유일한 저를 위한 사치입니다. 네, 이 정도는 사치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사치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큰 돈 나갈 거 많은 겁니다. 특이한 아이디를 가지셨는데 IIIJII님입니다. 나이가 드니 모발도 가늘어지고 머리도 많이 빠져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각종 탈모 샴푸 사용해봤지만 큰 효과는 못 봤어요. 제 딸은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늘 독한 샴푸를 쓰는데 그것도 걱정이 많고요. 오비건 샴푸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면 독한 샴푸 쓰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다음은 정미숙님입니다. 오비건 샴푸 오 놀라워라.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샴푸는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처럼 사용해왔었죠. 그러나 오비건 샴푸는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었답니다. 처음 오비건 샴푸 이후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일 없이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색 후 탈모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 있었지만 오비건 샴푸 사용 후 탈모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매우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아님입니다. 샴푸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정상이지만 제 딸이 아토피 때문에 항상 샴푸나 비누, 세제 이런 유를 고를 때마다 너무 고민하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비건 샴푸를 알고 지금 몇 번 사용 중인데 일단 손에 습진도 있어서 일반 샴푸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부터는 손도 가렵지 않다고 너무 좋다고 하네요. 샴푸 말고도 다른 제품도 사용 중에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 딸에게 선물 주고 싶네요. 엘레강스한 아이디 김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매주부 구독자 1인입니다. 알레르기 있는 저에게는 샴푸 고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비건 샴푸가 독일 더마 테스트 받았고 엑셀런트로 받았다면 끝판왕이네요. 매일 쓰는 건데 저자극 테스트가 중요하고 알레르기 유해 성분 불검출 안 쓰는 일이 없네요. 이번 기회에 써보고 샴푸 유목민에서 정착하고 싶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은 박순민님. 머리숱이 많든 남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앞쪽 머리가 행하여 걱정이었습니다. 탈모 샴푸 이것저것 써보다가 오비건 샴푸를 접하면서 의심 많은 남편이 그때부터 오미연님 판매 상품이면 오케이입니다. 주방세제도 너무 좋은데 당분간 판매 안 한다니까 아쉽습니다. 저번 세일할 때 쟁여놓긴 했지만요. 좋은 제품 선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방세제도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많이 팔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분 아이디는 좀 무섭습니다. 뭐여 이건? 피부가 예민한 편이고 비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전에 간지러워서 잠 못 들고 있는 1인입니다. 거의 10년째 샴푸를 1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 계속 바꿔서 써보고 있는데도 정착을 못하고 반포기 상태로 살고 있네요. 오비건 샴푸를 영상을 통해 보긴 했는데 반포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에이 그냥 똑같겠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벤트를 걸어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 남겨봅니다. 당첨 안 되어도 영원한 팬이고 항상 재미나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 잘 부탁합니다. 아, 한번 써보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디도 있네요. 잭! 내 식구가 거의 매일 머리를 감아내서 샴푸는 대용량 인터넷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머리숱이 없는데 둘째 낳고는 둘째 나이가 지금 22살인데 더 빠지더니 이제는 머리를 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숱이 없어져서 17, 18년 전부터는 외출 시에는 캔모자를 꼭 착용하고 다녔는데 매일 모자를 써서 그런지 지금은 더 숱이 없어져서 외출할 때 머리 고데기를 하려면 몇 가닥 하지 않아서 스타일링이 끝나버릴 정도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돼서 더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게 되고 탈모센터를 다녀볼까 했지만 샴푸 가격도 부담되는데 탈모센터라니 오비건 샴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진짜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부담돼서 못 써봤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받아서 써보고 느낌을 받아보고 부담되더라도 꼭 구매해서 써볼 겁니다. 다음은 설기쁨님. 안녕하세요. 항암 중인 남편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유독 샴푸 향에 예민한 고등학생 딸에게 비건 샴푸 구매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쓰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똑똑 두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창희님.
안녕하세요. 밀키팬입니다. 이전에 스타필드 고향점에서 이제 따님들과 촬영하실 적에 제가 인사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쓰신 이유는 오미연 배우님 샤비치도 알지만 혼자서 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이번에 샴푸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써보시고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샴푸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20명에게만 이 샴푸를 드리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에 트레이더스 영상을 올리면서 20명에게 또 한 번 다른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20명에게 다시 댓글을 쓰시면은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20명을 트레이더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또 될지 안 될지 계속 대시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20명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세일 마련, 공구 마련을 했으니까 나는 20명에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셔서 한번 이 샴푸로부터 건강한 두피와 건강한 모발을 갖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